2제곱 플러스 1, 2사제곱 플러스 1이 쭉 나오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앞에 자, 뭐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까?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될것 같으니까, 자, 이 곱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되잖아. 이렇게. 요두 개를 앞에 곱해주면 되겠네, 앞에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, 넌 해놓고, 일단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랑 곱하게 되면은, 이제 이렇게 갖고 따로 계산할게요.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. 그 다음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1하고 2의 4제곱 플러스 1하고 또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. 곱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2의 8제곱 마이너스 1하고 2의 8제곱 플러스 1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의 16제곱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의 16제곱 플러스 1하고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은 2의 3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.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. 여기다가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는 이거는 3분의 1 되죠.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래서 A는 3이 되고, 그 다음에 B는 32가 되죠. 그 다음에 우리도 곱해라 했잖아요. 곱하게 되면은 96이 됩니다.